연주 전에 카포를 4프렛 네 번째 칸에 끼진 상태에서 연주가 시작되겠습니다. 사용된 코드 보시면 E마이너 코드 2프렛 5번과 4번 다음 코드 C 1프렛 2번 2프렛 4번 3프렛 5번 다음 코드 G 2프렛 5번 3프렛 6번 3프렛 1번 실제 연주에서는 3프렛 6번만 찾고 연주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다음 D온 F샵 2프렛 6번 2프렛 3번 3프렛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박 두 박씩 베이스 6번과 2, 3, 4번 치면서 1 and 2 and 똑같이 3 and 4 and G 6번 줄 1 and 2 and 다음 D on F sharp 6번 줄 3 and 4 and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간단한 패턴을 연습하시면 됩니다. 코러스 파트에선 베이스와 화음을 한 번에 딴딴 치고 멈춰주신 거예요. 딴딴 그럼 C 코드 딴딴 G 코드 딴딴 하고 G, F, D, O, F 샵은 짚지 않습니다. 여기서 1, 3, 4, 1 넷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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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만해서 궁따단 6번, 4번, 2, 3번 비트를 나눠주신 거예요. 궁따단 그 다음에 퍼커시브 그리고 N에서는 2, 3, 4번 쭉 같이 동시에 궁따단 퍼커시브 N 똑같습니다. 똑같아요. 이렇게 되겠죠? 식으로 꾸렴 코러스 파트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전체적인 주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